이 영상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뷰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게다가 뷰티 실험 영상. 바로 안나플러스 트리플 브라이트닝 화이트 태닝 크림인데요. 여러분, 혹시 화이트 태닝 주사라고 아세요? 그막 아이유가 맞고 하얘졌다라는 소문이 있는 그 화이트 태닝 주사에 있는 성분이 여기 이 크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림을 바르기만 해도 화이트 태닝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바로 그런 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주일간 여러분이랑 같이 써보면서 진짜 제 피부가 하얘지는지 안 하얘지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얼굴을 이렇게 반반 발라서 실험을 하고 싶긴 하지만 저도 밖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왼쪽은 바르고 오른쪽은 안 발랐어. 나중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하얘졌는지 안 하얘졌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먼저 이 화이트 태닝 크림 같이 뜯어봅시다. 되게 패키지가 이뻐요. 반짝반짝 홀로그램 들어있고 요새 PVC가 유행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림이 하나 딱 들어있네요. 스패출라나 이런 건 없네요. 두께를 열면 이렇게 하얀 크림이 나오는데 이걸 바르려면 제가 세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럼 제가 세수를 하고 올게요. 이 화이트 태닝 크림을 발라볼 거예요. 스패출라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느낌? 이렇게, 엄청 밤 같은 형태의 크림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떠지지 않고 이렇게 몽글몽글 뭉쳐 있어요. 신기하네. 그럼 일단, 우리 여기 왼쪽에 바르기로 했었죠? 왼쪽 팔, 많이 바르긴 아까운데, 그냥 잔뜩 발라줍시다. 이렇게 발라줄게요. 팔목 바로 위쪽에. 향이 꽃향기랑 약간 화장품이 섞인 느낌이 나요. 이렇게 역한 화장품 냄새는 안 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얘진다 이런 느낌은 없다. 그쵸? 비교 차이입니다. 이제 얼굴에 발라볼게요. 되게 크림에 원래 용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탁 잡아주는 그런 용도로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발라보고 차이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봐요. 안녕. 이거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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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7일이 넘어버린 후기가 돼버렸는데 오늘은 6월 25일이니까 열흘 정도, 10일 정도 제가 그래서 이 안나 플러스 화이트 태닝 크림을 열흘 정도 발라봤는데요. 제가 바른 곳은 이렇게 얼굴이랑 왼쪽 손목에 발라서 양쪽을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어떠세요? 조금 왼쪽이 더 하얀 것 같나요? 이 부분에 발랐거든요. 조금 더 하얀 것 같나요? 얼굴은 화장은 피부 화장은 안 했고 입술이랑 이렇게 눈만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즉각적인 화이트닝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이 제품을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넘게 꾸준히 사용하셔야 이제 효과가 조금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후기를 올려야 하다 보니까 7일에서 열흘로 잡고 이렇게 후기를 남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화이트 태닝 크림의 효과가 이렇게 확 나타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더 이렇게 판타스틱한 그런 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 오랜만에 뷰티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안나 플러스 화이트 태닝 크림 이번 여름에 타는 게 너무너무 걱정이신 분들은 이 안나 플러스 화이트 태닝 크림으로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깨끗하고 맑은 하얀 피부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노력해볼게요. 그럼 안녕!